스트리 영상 계속 보고 있니? 네. 편하지? 네. 굳이 막, 뭐 컴퓨터 켜고 이러지 않아도 그냥 바로 볼수 있으니까 편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꾸준히 시청해 주세요. 한번 보고 두번 보고가 아니라 계속 보는 거야. 봐야 돼, 수민아. 봐야 돼, 봐야 돼. 그래야 자꾸 머릿속에 익혀지지. 자, 668번은 어떤 걸 몰랐어? 왜 몰랐어? 뭐가 문제였어, 수민아? 그냥 딱 문제를 보자, 그냥 멍해져? 그러면? 요거는 어떤 게좀 헷갈리니? 우리 수민이가. 한번, 지금 이거는 못푼 이유, 우리가 분석을 좀 해보자고. 못푼거 계속 못풀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그럼 수민이는 여기에서 딱 문제가 나왔단 말이야. 이 문제를 딱 만났어. 그러면 뭐부터 하고 싶어? 각도 구하는 거. 그렇지. 그렇지. 자, 그럼 선생님 삼각형을 요거로 똑같이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되고 있고. 그러니까 수민이가 이제 문제성의 문제 푸는 요령을 알려주고 있는 거지, 이렇게. 연습장에다 이렇게 똑같이 그려보는 거야. 각도를 지금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우리 수민이가 아는 각도들을 이거를 가지고 찾아보는 거야. 그럼 여기 변의 길이가 각도. 자, 수민아 한번 해봐, 그럼. 우선 여기가 20도예요. 그 다음에 알고 있는 정보가 뭐뭐 있어? 여기 20도. 그렇지. 여기 20도. 잘했어. 또, 알고 있는 거. 모른다, 그럼 해줄게. 그래서 자꾸 그걸 끄집어낼 수 있게끔 접근하려고 자꾸 가야 되는 거야. 문제를 자꾸 덤벼야 돼. 여기 40. 어이구, 잘했다. 어이구, 잘했다. 오케이, 여기 40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어디를 우리는 알수 있지? 좋아. 그것도 100%. 괜찮아. 사실 이 문제에서는 필요 없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자꾸 각도를 찾는 것도 좋아. 이제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패턴이 하나 나오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줘야 돼. 얘는 지금 뭐야? 이렇게? 원이지. 원은 항상 반지름이 존재해. 반지름은 항상 같단 말이야. 그래서 그 요령을 알아줘야 돼.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거의 시야를 돌려줘야 돼. 지금 이게 왜 그냥 삼각형이 아니라 원이랑 같이 있는 삼각형을 만들어줬어? 왜? 왜일까 싶냐? 선생님 지금 금방 얘기했잖아. 원은 뭐가 있다고? 반지름. 그렇지. 원에는 반지름이 있어. 자꾸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연결을 시켜주는 거야. 뇌에서. 자, 원이 있어. 근데 원에는 반지름이 있대. 그럼 반지름은 어떻게? 우리가 이제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뭐가 생각나? 사과. 그렇지,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그래. 그게 왜냐면 지금 우리의 이지의 연결화야. 그럼 우리는 원이야. 원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 끄집어냈어. 원은 반지름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 그 반지름은 어떻다라는 것까지 연결해야 돼. 반지름은 어때? 길이가 같다. 그렇지. 길이가 다 같아. 그럼 이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이 문제에다 접근을 하는 거야. 어떻게 접근하냐?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어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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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다 반지름이야.
지금 이 친구와 이 친구와 이 친구와 이 친구가 다 반지름이잖아요. 왜? 응. 여기 중앙에 있는 원점이 있습니다. 자, 원은 반지름을 가지고 있어. 반지름의 길이가 다 반대. 그러니까 원에는 가장 기본적인 정보라고 있어. 그래서 다 여기 있는 길이들이 같아. 아, 그럼 여기 있는 것과 여기 있는 것도 같겠구나. 그렇지. 그럼 여기 각으로 우리는 알아낼 수 있다. 아쉽게. 그렇지. 이게 이 문제 푸는 거 실마리야. 여기가 우리가 40도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끝나면 안 되는데, 물론 각도를 다 찾아낼 수는 있지만, 필요한 각도들만 알면 되잖아. 우리는 문제 속에서 마지막에 문장의 마지막 문구에 항상 그 풀어라고 하는, 해결하라고 하는 질문이 항상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호 A씨를 찾으래. 그러니까 여기를 찾으라는 거잖아. 그래놓고 반대쪽을 보니까 또 여기에는 호의 길이를 알려주고 있어. 아, 그런데 우리는 여기 각도를 좀 알잖아. 20도라고. 맞니? 그런데 우리는 여기 각도만 알면 된다는 소리야. 됐지?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이 녀석의 각도를 알고 싶은 거라. 그럼 이 각도만 알면 우리는 뭘 찾아낼 수 있느냐? 얘를 우리가 X라고 하네. 이호 AC를 X라고 하네. X 대 무슨? 이 작은 작은 그렇죠. 12를 좋아. X 대 12는 뭐 대? 그렇지. 20대 저거 찾으려고 하는 네모라고 하자. 이게 이 풀은 이런 거야. 맞지? 자, 그럼 우리 여기만 찾으면 되겠다.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아, 여기는 20도라고 했고, 그래서 여기는 40도라는 걸잘 알고, 원은 반지름은 길이가 같다. 그래서 여기는 40도라는 것도 알아냈어. 자,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제 여기를 아마도 기본적으로 아이들은 이거 80도라고 알고 있을 거야. 왜? 여기 있는 각과 여기 있는 각이 합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니? 근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쌤이 저 그림만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여기가 A고 여기가 B일 때 여기는 A 플러스 B가 절대 아니에요. 어떨 때 A 플러스 B가 나와야 되냐면 얘랑 이렇게 연결돼야 된다. 그래서 여기가 A 플러스 B야. 근데 여기를 80도라고 말하면 절대 안 된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삼각형을 봐줘야 되는데요? 이 삼각형을 봐줘. 그랬을 때 얘가 연결되는 여기 각이니까. 여기 있는 각과 여기 있는 각의 합이 여기 있는 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각이 몇 도란 소리야? 60도. 그렇지. 그래서 여기가 60도가 되는 거야. 우리가 찾고 싶은 친구가 여기가 60도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볼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었더니, 이 녀석 곱하기와 이 녀석 곱하기가 같다도 하나 있고, 즉, 12 곱하기 20은 x 곱하기 60과 같다가 있고, 이게 첫 번째 하나의 방법이다. 얘가 이렇게 갔을 때 값과 이게 이렇게 갔을 때 값이 똑같은 거지. 그럼 60에서 12가 되려면 몇을 나눠줘야 돼? 나누기 5를 해주면 되겠지. 그럼 20에서 1로 가려면 똑같이 나누기 5를 해줘야 된다. 두 번째 방법이 있어. 첫 번째 방법이랑 두 번째 방법이랑 다풀줄 알아야 돼. 자, 첫 번째 방법 하얀색으로 바꿔서 한번 지금 요거부터 먼저 풀어봐. 어쨌든 결과는 x는 4가 나올 거야.
왜냐하면 20 나누기 4니까, 20 나누기 5니까, 얘는 분명히 4가 나올 건데, 첫 번째 방법으로 4가 어떻게 나오는지까지 한번 찾아봐. 좋아. 좋아. 그렇지. 좋아. 좋아. 그래, 그렇게 가는 거. 잘했어. 아주 잘했어. 근데 우리 이거, 우리가 많은 문제를 푸는 것보다 수민이가 이거 처음부터 다시. 처음부터 다시. 수민이 이번에 설명 안할 테니까 처음부터 다시 한번 풀어봐. 수민이 혼자만의 힘이야. 그렇지. 근데 눈에 보이지, 그게. 자, 좀더더 쉬운 방법은 얘를 그냥 2대 6, 즉 1대 3, 이렇게 얘기해 줘도 되겠지? 그럼 더 쉽겠네. 오케이. 잘했어요. 봐봐, 수민아. 이게 막 되게 못풀 정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 그러니까, 수민이가, 확실성이 없어서 그런 거야. 아, 이게 맞나? 저게 맞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더 용기 있게 해도 돼, 수민아. 틀려도 좋아. 더 용기 있게 하는 거야. 그런데 확실성이 없는 이유는 뭐겠어? 그만큼 문제를 안 풀어보니까. 자꾸 문제를 풀어보면 확실성이 안 생기게 안 생길 수가 없어. 자, 얘도 가보자. 오늘은 뭐 진도를 너무 빨리 나가고 이런 것보다 학교 진도보다 우리가 많이 빠르니까 이제 수민이가 진짜 문제를 봤을 때, 아, 얘는 이렇게 풀어야 되겠구나. 아, 얘는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키워가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뭘 찾아주라고 하나 비슷한 문제네. A, O, C. 수민아. 이건 선생님 말안 해도 되겠는데? 우리 금방 풀었던 개념으로 풀면 될것 같은데요? 그래. 오케이, 잘한다.
그래서 A인씨의 크기는? 40이요. 그래, 왜 이걸 왜 모른다, 그래. 자, 이제 중요해. 자, 우리가 값도 알았어. 이제는 뭘 물어보는 문제야, 밑에 거는? 어쨌든 K값을 구하긴 해야 되는데, 뭐에 관한 얘기야, 지금. 코야, 넓이야, 정신각이야. 그렇지. 우리가 호는 뭐랑 정비례한다 그랬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어떤 신과 정비례했었지? 호는 넓이 아니, 하나랑 거봐, 단어가 생각이 안 난다는 거는 선생님이 첫날 이 원을 설명할 때 단어부터 선생님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이 단어들이 아주 생소하거든. 원을 구체적으로 안 배웠기 때문에. 자, 호. 호는 뭐야? 요거였단 말이야. 지금 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호는 뭐와 정비례한다 그랬지? 넓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거와 똑같이 정비례해서 두배 커졌으면 호가 두배 커졌으면 넓이도 두배 커지고 호가 세배 커졌으면 넓이도 세배 커지는 것을 정비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또 호가 넓이뿐만이 아니라 어떤 친구가 또두배 늘어나면 호도 두배 늘어난다고 했고 또 어떤 친구가 세배 늘어나면 또 호도 세배 늘어난다고 했어요. 그 넓이 말고 또 하나가 있었는데. 좋아, 초성 힌트. 죄송각이야? 뭐야, 빨리 해. 찾아봐. 생각해야지. 호가 정비례하는 친구가 있었다고. 넓이 말고. 넓이도 정비례하지만. 그렇지. 중심각. 그래, 중심각. 중심각과도, 이렇게 정비례하는 것을 알수 있는 거지. 아, 그럼 이제는 결과적으로 얘가 몇대 몇인지 알고 싶은 거 아니야? 맞니? 왜냐면, AC 대 KBB라고 했으니까. 이 친구랑 이 친구의 관계를 알고 싶은 거 아니야? 그러려면 우리는 넓이는 지금 나와 있지 않잖아. 우리가 이 코를 알고 싶은데, 우리가 넓이를 알던, 넓이가 1대2던, 1대3이던, 1대4던 간에, 혹은 중심각이 1대1이건, 1대2건, 1대3이건 간에, 그것만 알면 지금 비율을 알수 있는 거 아니겠니? 근데 지금 넓이는 여기도 알 수가 없잖아. 근데 우리는 뭘알수 있어? 요 부채꼴이랑 이 부채꼴에서? 그렇지. 우리는 각을 할수 있어. 그 중에서 중심각을 할수 있다고. 아까 우리 선생님이가 여기에서 중심각이 얘는 15도라고 했고, 얘는 45도라고 했어. 아, 그몇대 몇이야? 조그만 친구와 큰 친구. 얘는 15도라고 했고, 얘는 45도라고 했어. 3대 그렇지. 1. 3대 1이 되겠지. 그럼 BD가 몇이야? 1이고, AC가 3이잖아. 지금 근데 AC가 3인데 얘가 1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얘네가 지금 서로 같대. 말이 돼? 3대 1이 어떻게 같대? 근데 얘가 얘랑 같아지려면 곱하기 몇을 해주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K값이 누가 나와? 그래. 이거야, 이거.
알겠니? 네. 어때? 머리에 쏙쏙 들어오시나? 네. 좋아. 지금 상 문...